VFC 시그 M18 거의 풀튜닝 된 것 같아요. 고객이 커스텀 해달라고 여기 지금 군기식 코리아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렇게 세팅을 한 총입니다. 테스트 차원에서 제가 잠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총 주인분께는 허락을 받고 찍는 거라서. 아무튼 태훈이 보고 있나? 3차를 쓰면 어떡해? 내가 비교 당하잖아 이제. 확실히 이게 VFC 총의 특유의 그 느낌, 뭐라고 이제 딱딱 끊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컴패세이더 이렇게 뭐 칼파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장착을 했고, 요 썸네일은 썸레스트는 이게 이제 보통 요거를 장착을 하면은 이 슬라이드 분리가 하기가 힘들어요.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요렇게 요렇게 내리게끔 돼 있습니다. 요렇게끔 요렇게 내리면은 슬라이드가 분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것도 옵션이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이하비 팩토리 사장님이 또 구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하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이거 논 틸팅 아웃 바렐 요것도 했고, 안쪽을 보시면은 챔버가 지금 총구가 제 쪽으로 왔는데 챔버가 교체를 했어요. 이 챔버를 교체한 이유는 이 그 VFC 그 M18 같은 경우 이제 고질적인 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더블 피딩 탄이 급탄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. 근데 이 챔버를 바꾸고 나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해요. 그거 외에 또 그 VFC M18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탄창 기화율이 좀 떨어져요. 근데 이렇게 탄창을 익스텐션 모듈을 써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화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조금 더 잘 작동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. 가스를 덜 채웠네요, 보네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. 가스가 없네. 그리고 지금 이 그 시그사의 320 형태의 M18 모델이 이 광학도 이제 시그 에어 이 제품을 장착을 했다라고 합니다. 주인분은 확실히 이게 세팅을 하고 내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총을 커스텀하면은 쏠 때 쏘는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느낌 좋네요. 지금 호복고무가 아마 사장님 말은 그 이너바렐 호복고무, 이너바렐은 조금 커스텀하게 PDI 제품으로 교체가 돼 있고 호복고무가 아마 마루이 순정 제품인데 호복고무만 교체를 하면은 탄이 좀 떨어지는, 지금 한 10m 이상 사격에서 탄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커버가 그러니까 그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시네요. 근데 확실히 마루이 글록이나 VFC 글록만 쓰다가 VFC M18 이 제품 써보니까 아 진짜 총이 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부럽네. 이야 좋네 이거. 내 총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비용은 총 포함해가지고 한 뭐 1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세팅을 하시려고 총 요 모델과 똑같이 세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군기식 코리아 대표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보십시오. 네. 이쪽 주인분도 여기 슈팅하러 자주 오시는 분이고요. 네. 좋습니다.